2월 말부터만 조금 조정 가능성, 그리고 6월에 금리 인하 때 조금 조정할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지금 올해는 역사상 신고가를 돌파했기 때문에 이런 평균치보다 약간 다른 모습은 있어요. 자, 그렇다면 2024년 S&P 500이 얼만큼 오르느냐. 자, 평균적으로는 13%. 네. 자, 구독과 좋아요. 자, 좋아요 누르시면 저희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마피디입니다. 안녕하세요, 태계왕입니다. 저희 오늘 뭐 하는 거죠? 저희 오늘 2024년도 미 대선이 있는 해 전망을 하는 시간입니다. 네, 2024년 올해 네. 미 대선 있는데 과연 얼마 정도 미증시가 오르고 좀 내릴지, 어느 정도 달에 조정을 보일지 저희 나름대로 기준으로 그냥 한번 가볍게 얘기해 볼게요. 뭐 되게 유명하신 우리 김영희 교수님도 네. 잘 뭐 맞추시다 틀리기도 하시니까 네. 뭐 그래도 저희 뭐 실전 투자자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뭐 그냥 단순히 그냥 유튜브에서 그냥 오릅니다 내립니다 하면서 그냥 말만 하는 사람들은 아니니까 저희가 네. 저희 나름대로 기준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는 작년 말 정도에 2024년도가 얼마 정도 S&P 500이 갈 거라는 거 대충 S&P 500 전망치가 나와 있죠. 그래서 올 초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지금 전망을 했는데 네. 근래 S&P 500이 많이 올랐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전망치를 좀 수정한 게 왼쪽에 있는 게 수정치고요. 전에 UBS에서 4,700 정도 봤잖아요. 네, 골드만삭스는 4,700 정도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현재 지금 UBS는 5,400 정도로 좀 높여 잡았죠. 골드만삭스도 5,200 정도로 좀 높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올 초에는 평균치가 한 뭐 5천 정도? 그 정도로 봤는데 이미 지금 5천 정도죠, 현재? 네, 5천 넘었습니다. 네, 목요일 지금 영상 찍고 있는데 5천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오른 기준에서의 평균 정도는 한 5,100? 뭐 그 정도로 보이고 있어요. 근데 지금 5천인데 얼마 오르지 않나요, 그러면 올해? 얼마 안 남았어요.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이 표는 1960년부터 2020년도까지 선거년도, 전년도 수익률을 나타낸 거고요. 네. 자, 보시면 여기 선거연도가 나와 있죠. 네. 자, 요거, 요거는 선거의 1년 전의 모습. 선거연도, 대통령 선거 1년 전에는 수익률이 되게 높아요. 네, 좋아요. 그래서 작년 2023년도, 작년도 얼마 수익이죠? 24% 수익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수익이 되게 높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걸 알고 있는 사람들은 대통령 선거 1년 전에는 수익률이 좀 높아, 많이 오르더라. 미증시, S&P 500이. 네. 그러면 2023년, 1년 전이니까 오르겠다 해서 작년에 많이 들어갔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 저희들도 이걸 어느 정도 감안을 해서 좀 상승 랠리가 있을 걸 좀 알았죠. 네. 자, 근데 1년 전에 이렇게 많이 상승을 했는데 선거 연도도 상승을 하는데 뭐 1년 전보다는 적어요. 자, 평균적으로 1년 전에는 24%, 선거일 당일 해에는 3.2% 네 정도의 수익을 보이고 있죠. 작년에 24%가 S&P 500이 올랐는데 평균이 24%잖아요. 네. 자, 비슷하게 보이고 있어요. 네. 네. 자, 그렇다면 2024년 S&P 500이 얼마큼 오르느냐. 자, 평균적으로는 13%. 네. 자, 그러면 13%를 기준으로 한번 적용해 볼게요. 올해 1월 2일 날 S&P 500이 4,742 정도 됐어요. 4,700 됐어요. 네, 맞아요. 자, 그럼 여기에서 현재 지금 5,000 정도 되니까 네. 현재 얼마 올랐죠? 지금 한 6% 상승했습니다. 네, 현재 6%. 자, 5,000 정도가 6% 상승이죠. 네. 자, 그러면 한 13% 정도 상승 가능한 게 평균이니까. 네, 네. 그러면 한 7% 남았네요. 네, 맞습니다. 7%, 그러면 4,742 정도에서 1월 2일 기준으로 7%면 한 얼마 되겠죠? 한 5,311 정도 됩니다. 5,300. 네. 그러니까 지금이 5,000 정도 되니까 300 정도 더 오를 가능성이 좀 있는, 평균적으로 보면. 자, 그리고 증권사에서는 약간 4천 후반, 5천 정도로 봤는데 올해 목표치를. 네네. 근데 이미 그걸 뛰어넘고 지금 거의 왔죠, 지금. 맞습니다. 아까 목표치를 상향한 모습이었고요. 자, 왼쪽에 있는 표는 1년 중에서 뭐 개월별로 수익률이 좋은 때, 가장 좋을 때가 언제죠? 가장 좋을 때가 한 4월, 5월 정도 됩니다. 네, 4월. 그러면 11월이 좋네요. 네. 가장 최악은 주식하기 힘들죠. 9월. 네, 9월 작년도 그랬는데. 네. 자, 현재 지금 2월이죠. 네. 2월 현재 지금 5천 정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죠? 5천 정도. 자, 올해 한번 큰 계획 한번 볼까요? 지금 현재 금리는 6월 정도를 인하로 좀 현재는 지금 보이고 있어요. 자, 올해 대선은 11월에 있고요. 그죠? 네. 자, 금리가 인하되는 순간에서는 주식이 좀 하락할 확률이 좀 있습니다. 네, 높습니다. 네, 그리고 계절상으로 9월은 늘 좀 하락을 많이 했었고요. 8월, 9월 안 좋죠. 자, 오른쪽 자료 보시면은 그 미 대선을 기준으로 해서 60일 정도 전, 60일 후 정도에 주가가 어떻게 변화됐는지 보이는 차트거든요. 우리나라도 나오고 지금 S&P 500도 나오죠. 네. 자, 60일 전이면 9월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선 전 9월 정도, 두 달 전에는 조금 추세가 내려가는 추세다. 그죠? 저 파란색이 지금 S&P 500입니다. 자, 그리고 대선을 기준으로 해서 조금 조정 보이다가 상승을 하는, 점진적 상승이 전체적인 뭐 평균치였다. 그래서 9월부터 좀 떨어지니까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여기서도 보니까 9월부터 좀 하락을 하네요. 그렇죠? 네. 9월이 좀 안 좋죠? 자, 그럼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자, 그럼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이번 달 말부터 약간 조정을 보일 가능성을 약간 보이고 있어서 3월 중순까지는 좀 조정을 좀 보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네. 자, 그리고 6월 달 금리나 시점에서는 조금 주식이 어떻게 될 가능성이 있죠? 6월 달에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전까지 좀 기대감으로 상승할 것 같고, 그 이후에는 주식이 좀 폭락할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6월 이후부터 좀 조심해야죠. 네. 자, 그리고 9월은 계절적으로 좀안 좋고, 그리고 오른쪽 보시면 9월부터 좀 하락하는 모습이 있어서 9월, 8월, 9월부터는 좀 조심해야 되겠다. 네. 자, 그리고 11월 달에 대선이 있고, 이때 한 조금 조정 보이다가 이후부터는 점진적 상승이 좀 예상이 된다. 네, 그런 맞습니다. 정도. 자, 그럼 괜찮은 건 언제일까요? 괜찮은 건한 3월 말, 4월 정도가 괜찮겠네요. 그죠? 네, 얼마 안 네, 남았습니다. 5월까지도 조금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기대감으로 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리고 약간 11월 이후가에 조금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렇게 좀 하락이 한 두세 번될것 같아서 S&P 500이 뭐 목표치가 한 5,300, 5,200, 300이니까 지금에서 약간 좀 오르는데 네. 5%, 6% 조금 뭐 그렇게 많이 오를 것 같진 않아요. 작년은 참 많이 오른 네, 거고요. 정말 올랐습니다. 네, 작년은 찬스였습니다. 뭐 바이든이 될지 뭐 트럼프가 될지 아직 모르죠. 네,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는 역사상 신고가를 돌파한 해기 때문에 이런 평균치보다 약간 다른 모습은 있어요. 네. 자, 그리고 2022년, 재작년에 상당히 많이 떨어졌던 해고, 금융위기만큼 많이 큰 하락이 있었던 해잖아요. 그런 다음에 바로 대선이 있었다. 자, 올해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한데, 이걸 그대로 뭐 맹신할 필요는 네, 없지만, 어느 맞습니다. 정도 감안하고 참고하신다면, 그래도 투자에 그래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구독과 좋아요. 자, 좋아요 누르시면, 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